부산정입니다. 저희 오늘 그 새로 들어온 액세서리가 있어서 그거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해요. 액세서리가 지금 요거 보이시나요? 은색? 진짜 이뻐요. 완전 이게 약간 알루미늄 같은 느낌? 아니다. 철? 아, 물렁물렁한 그런 재질은 아니고 약간 자개 같은 느낌이에요. 요거랑 요거 세모, 그 다음에 이 아이, 그 다음에 요거 사각, 요거 사각틀. 이거는 진짜 주문이 되게 많이 물어보셨던 건데 이제 입고가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 새로 들어왔는데 오늘 보여드릴 거는 얘네들 중에 하나를 써서 볼럽이랑 믹싱해서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필수굿, 미경화로 베이스 바르고요. 뭐든 완전 딱 그렇게 써야 한다 이런 건 없어요. 뭐든지 내가 쓰면 다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럽 같은 경우에도 방법이 딱 없어요. 딱히 내가 쓰면 쓰는 거예요. 자, 샴페인 골드 이용해가지고 벌써 되게 많이 썼죠. 저는 진짜 많이 썼어요. 실린더 브러쉬 이용해서, 이거 실린더 브러쉬로 꼭 하진 않아도 돼요. 스펀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손님들한테 보여줄 때도 아무래도 브러쉬로 이렇게 하는 거랑은 또 아무래도 틀리죠. 그래서 조금 요런 방법들을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손님들한테 할 때도. 자, 요렇게 골드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볼럽 1번을 이용해서, 볼럽 1번도 지금 거의 다 썼어요, 전. 그냥 진짜 기본적인 거라서 많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볼럽 1번 이용해서 쭉 바르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골드, 요거 있죠? 골드를 1번 브러쉬로 콕 찍어서 큐어 안 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냥 뭐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진짜 그냥 기본적인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거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로 붙어있네, 속상하게. 어떤 손님이 저보고 원장님 손이 많이 아프네요 이랬는데 제 지금 손이 아파요. 손을 못해가지고 손이 지금 너무 더러워. 이번에 대회 심사도 가는데 손도 못했어. 이렇게 보이시는지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되게 얇아요, 엄청. 얇아서 그냥 착착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올럽의 그 두께 있죠? 점도 안에 이 골드가 박히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올럽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뜨고요. 여기에다가 올럽 파우더 살짝 콩 이렇게 찍어가지고 얘를 한 번 더 덮어요. 엄청 얇게 덮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골드 안에 되게 미세한 또 그런 골드가 골드 입자가 보여요. 이렇게 엄청 이쁘죠? 장난 아닙니다. 너무 이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저희 은박, 은색 이걸 뭐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은을 올려주면 돼요. 뭐 그라데이션 하셔도 되고 그죠? 여러가지 활용할 수 있겠죠? 이쁘다. 이렇게 하니까 화려하네 진짜. 손님들도 금색, 은색 포인트 이런 식으로 주면 진짜 감동하겠어요. 그죠? 너무 이뻐서. 누가 이렇게 해줘요. 다이아미의 제품력으로 할 수 있지. 안 그렇습니까? 골드를 가리면 안 돼요. 골드 옆에 놓는 건 괜찮은데 골드를 가리지는 마시고 요렇게. 아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진짜 이뻐요. 저도 화려한 거 웬만큼 좋아해가지고 제 피드 보면 원지향 선생님이 요거 이용해가지고 컬러 사이사이에 넣은 거 있거든요. 걔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도 한번 보세요. 자, 여기다가 탑을 바로 올리려면 좀 더 두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의 필수 붓을 이용해서 조금의 오버레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조그만한 가게에 또 긁히거나 다치지 않게 뭐 그 정도 다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얼굴 뭐 이렇게 스킨 같은 거 로션 바르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할 수 있게 이쪽에 뚱뚱해지는 거 막아주고요. 옆선 한번 살려줄게요. 자, 너무 이뻐. 완전 이쁘다. 이거 하고 스윙글 하나 달면 그냥 끝나네. 자, 이렇게 해주고 탑 바르면 돼. 탑을 글라스 탑을 바르면 돼요. 저희 그 글라스 하드논 와이프 탑 진짜 괜찮거든요. 정말 광도 많이 나고 정말 안 벗겨져요. 잘 광도 진짜 오래 가고 스크래치 되게 강하고 그래서 제일 진짜 많이 사가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 전 거보다 리뉴얼이 좀 됐어요. 그 전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더 리뉴얼 된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짝이는 아이 완성해 보았는데 너무 이쁩니다. 지금 그죠? 이거 보고 주문하실 분 꽤 많을 것 같은데. 깊이감 보세요 이거. 그죠? 제 손톱이 더러워서 더 이 작품을 망치는 듯하네요. 네, 저희 액세서리 또 처음 들어왔고 또 저희 그 올럽 사용하는 방법까지 같이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색깔 표현해보시고 포인트로 한번 사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